원래 퇴사강을 듣기 전에 제 제안서는 이랬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들만 먼저 했거든요. 그게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블렌딩은요 이런 거니까요 수업 들으세요.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할 거예요. 이렇게 그냥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만 정했거든요. 근데 퇴사강을 딱 들으면서 이름부터 매력적으로 끌리게 바꿔야 된다. 우리 대표님이 가이드 주셔가지고 오감 힐링 티 테라피 프로그램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. 아내도 왜 TNR여야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보냈더니 훨씬 강의 섭외율이 높아지는 거 경험을 해서 특히 이번 11월 달은 진짜 하루에도 막 두 건, 세 건 다닐 정도로 너무 바빴거든요. 근데 이게 전부 다 저는 이 에듀 이너스쿨이 퇴사강 챌린지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